2017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기간 중 KTX 오송역에서 코레일 열차를 이용한 고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2017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열린 지난 15일 KTX 오송역에 하루 27,783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KTX 오송역 하루 평균 이용객 17,000여 명보다 1만 명이 많은 것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충북이 K-뷰티의 중심지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오송역 역시 충북권의 관문다운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김제동의 행복 콘서트, K-POP 프라임 콘서트, 컬러풀런, 한중대학생 가요제 등이 진행됩니다. 또 올해는 중국인 유학생, 한국 대학생, 도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중수교 25주년을 맞는 해로 한중교류의 대표 행사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이시종 지사, 김양희 도의장, 시군 지역 민방위 대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유공자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충북의 민방위대 발자취 동영상과 비상시 도민 행동 요령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해 지역 민방위 대장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방위대 위상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민방위대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이끄는 선봉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충청북도 행복마을 경연대회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참석한 행복마을들의 사업 실적 발표, 합창, 난타, 연극 등 마을별 장기 자랑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행복마을 주민들의 그간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마을, 정이 넘치는 마을이 많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지난달 충북은 12억 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103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청주세관은 지난달 충북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1% 증가한 17억 4,300만 달러, 수입은 12.2% 늘어난 5억 4,200만 달러로 12억 1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66억 달러 흑자의 18.2% 수준으로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0.1%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소기업에 대해 다음 달부터 매월 3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간 청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이 정책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지역 종업원 5인 이상 소기업에 채용된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1년 동안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영동 난개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축제협회 총회에서 축제 상품 분야 금상과 은상을 받았습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오는 21일 축제 개막을 앞두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며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가능성에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세계축제협회 총회에는 30여 개 나라, 1,500여 종의 축제가 출품됐고 우리나라는 모두 10개의 금상을 받았습니다. 진천군이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 원을 받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백곡면 명암리 동암마을부터 발레기마을 입구까지 태양광 안심가로등 50곳을 오는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안심가로등은 낮 시간 동안 충전해 야간에 불을 밝히게 되며 한 번 충전으로 최소 5, 6일 동안 가동할 수 있어 장마철이나 흐린 날씨에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2017 제천국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한방바이오산업의 중심, 충청북도 제천에서 펼쳐질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